복수에 속한 퀴즈 문제를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C가 C로 가는 연속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연속 함수가 어느 것을 만족하냐면은 FZ 더하기 W는 FZ 더하기 FW. 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FZ는 X 더하기 I, Y 꼴로 썼을 때 FX 1 곱하기 X 더하기 FI 곱하기 Y 꼴로 써져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석학에서 나온 문제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함수 g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고 연속이라고 하고요. gx 더하기 y는 gx 더하기 gy 가 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는 G1 곱하기 X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성립하는 X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G0 더하기 0은 G0이고요. 그러니까 G0 더하기 G0 꼴로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애면 G0은 0이 돼야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GX 더하기 빼기 X를 하게 되면은 얘는 G0이고 얘는 GX 더하기 G의 빼기 X가 돼요. 그래서 G의 빼기 X는 빼기의 GX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G의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G의 1 더하기 G의 1이 되니까 2의 G의 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G의 N은 N 곱하기 G의 1이 되게 돼요. N이 자연수일 때, 이 사실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G가 빼기 N일 때는 빼기 G의 N이 되고요. 그러면 빼기 G의 1에 N이 된다는 것을 아까 보였죠? N이 자연수일 때. 그러면 이것을 쓰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N 곱하기 G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이 사실로부터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G의 어떤 유리수 n분의 n 꼴을 보고 m이랑 곱했다고 하면은 얘는 m 곱하기 G의 n분의 n 꼴로 써지게 돼요. 이건 m은 자연수고 n은 정수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이 사실은 이 사실로부터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G의 N은 N 곱하기 G의 N분의 N이고 이것은 N 곱하기 G1이 되죠. 예. 그래서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 하게 된다면 G의 n분의 이걸 m을 이쪽은 양변을 나눠주면 n분의 n에 G의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GX는 G의
G1을 곱하기 X가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리수 P에 대해서 G1을 곱하기 P가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저것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X를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X로 수렴하는 수열 PN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PN이냐면 유리수 수열 PN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G가 연속한 함수이기 때문에 GX는 리미트에 G의 PN과 같고 G의 PN은 PN 곱하기 극한이죠. 리미트에 PN 곱하기 G1과 같게 됩니다. 근데 PN은 X로 수렴하기 때문에 X 곱하기 G1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뭘 보였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1 곱하기 gx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 사실을 이제 볼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g1x는 f의 x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g2함수는 f의 i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성질 때문에 g1하고 g2는 모두 다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이것도 gx 더하기 y는 f의 ix 더하기 iy가 되고 그러면 f의 ix 더하기 f의 iy가 되니까 그러면 g2의 x 더하기 g2의 y가 됩니다. 그러면 g1과 g2는 모두 다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연속이고요. R에서 연속이 됩니다. F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g1은 g1의 1에 x가 되고요. g2의 x는 g2의 1에 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f1의 x고요. 얘는 fi의 x가 되게 돼요. 그래서 f의 x 더하기 iy는 fx 더하기 f의 iy인데 얘는 f1의 x고 얘는 fi의 y가 되겠죠. 그래서 f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써진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연속함수의 성질을 썼고요. f가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f가 c에서 c로 가는 그러니까 복소평면에서 복소평면으로 가는 해석함수이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fz는 f1 곱하기 z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일 건데요. 일단 해석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연속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f는 자연스럽게 연속 함수가 되죠. 그래서 f는 연속이고 아까 한 문제풀이에 의해서 f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f의 x 더하기 i, y 꼴은 x, y가 실수일 때 f1 x 더하기 fi의 y 꼴이 되게 돼요. x도 실수고 y도 실수일 때 이런 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f1은 복소수고 fi도 복소수죠. 그래서 f1과 fi를 이렇게 a 플러스 bi 그다음에 fi를 c 플러스 bi로 놓도록 하죠. 그리고 a, b, c, d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z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요. a 플러스 bix에 c 플러스 di의 y꼴이 되고요. 그래서 ax 더하기 cy의 더하기 i의 bx 더하기 dy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실수부니까 u라고 그랬고요. 허수부를 v라는 함수꼴로 나타내게 되면 이것이 해석 함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얘네들이 그 편미분들이 다 연속인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해석 함수가 되게 되고 해석 함수가 되게 되면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ux라는 걸 계산해 보면 ux는 a고요. ux는 뭐와 같아야 되냐면 v의 y랑 같아야 돼요. v의 y는 d입니다. 그 다음에 u의 y는 c고요. 얘는 빼기에 v의 x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b가 됩니다. 그래서 a는 d와 같고 c는 빼기 b와 같아지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보면 f1은 a 더하기 bi고요. fi는 뭐가 되냐면 c니까 빼기 b고 d는 ai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정확히 i를 f1에다 곱한 거와 같아요. 1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식에서 정확히 뭐가 되냐면 f1x 더하기 i의 f1의 y가 되죠. 그래서 f1로 꺼내면 x 더하기 i, y가 됩니다. 그러니까 fz는 f1 곱하기 z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컴팩트 집합과 닫힌 집합이 있을 때두 집합 사이의 거리를 주는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K가 공집합이 아닌 콤팩트 집합이고요. K는 이제 복소평면 C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어떤 C는 C 복속형은 C의 닫힌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은 인피멈을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 인피멈 Z는 K에 있는 거고 W는 C에 있는 건데 이것들의 차의 절대값에 인피멈과 같아지는 Z0와 W0가 각각 C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컴팩트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닫힌 집합이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컴팩트 집합이라는 것은 복속 평면인 경우에 유괴이고 닫힌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속 평면에 있는 닫힌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수열이 Zn의 C에 있는 수열이 수렴하면은 그 극한 값들이 다 C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예,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피멈이라는 값을 알파라고 부르도록 하죠. 알파를 인피멈의 Z 빼기 W, Z는 K에 있고 W는 C에 있는 거에 인피멈으로 잡도록 하죠. 그러면 이건 절대값의 인피멈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아래로 유괴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인피멈은 항상 실수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피멈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들의 수열의 극한이 알파가 되는 어떤 수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리미트 Zn 빼기 Wn인데 여기서 Zn은 K에 있고 Wn은 C에 있는 수열이 됩니다. 예. 이렇게 K에 있는 수열과 C에 있는 수열을 얻었는데요. K에 있는 수열인 경우에 K는 지금 6A이고 닫혀있기 때문에 볼자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럼 Zn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열의 수렴 값은 K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K는 닫혀있게 되니까. 따라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 0K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가 컴팩트니까. 실제로는 그 볼자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를 쓴 거죠. 그래서 Z0를 이제 극한 값이라고 하면은 ZnK, K는 무한대로 갈 때. 라고 하면 이 Z0는 K에 있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K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한 점은 잡았습니다. 한 점은 잡았는데요. 그러면 WN에서 W0라는 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WNK라는 수열을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WNK라는 점을 잡으면은 C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처럼 콤팩트 집합처럼 그 볼자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를 아직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집합 C가 6A인지 아닌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 WNK 같은 경우에는 6A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사실을 밝혀보도록 하죠. 예, 뭘알수 있냐면
우리는 알파라는 값이 ZN 빼기 WN의 절대값의 극한값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WNK에 대해서 부분 수열에 대해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ZNK가 6A이고 이게 6A이기 때문에 WNK가 6A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수프리멈의 일단은 얘가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6A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ZNK도 수렴하기 때문에 6A죠. 원래는 뭐 컴팩트 집합 안에 있으니까 6A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 WNK를 보면 WNK 빼기 ZNK 더하기 ZNK인데 얘는 얘보다 작고요. 얘는 얘보다 항상 적죠. 그래서 이 값은 얘보다 적게 됐냐면 수프리멈의 WNK ZNK K는 M 더하기 수프리멈의 K의 M의 ZNK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유한한 값이고요. 이것이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WNK가 6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6A이므로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 WNKL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죠? 이걸 극한값을 링크에 WNKL이라고 놓으면 W0라고 놓으면 W0는 C에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C는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엇을 알수 있냐면 알파라는 값은 리미트의 부분 수열 L의 ZNKL하고 WNKL의 차의 리미트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각각 어디로 수렴하냐면 Z0랑 W0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가 아까 인피멈 값이었죠? 이 인피멈 값이 이 Z0 빼기 W0의 절대값하고 같아지고요. 그리고 Z0는 K에 있는 걸 증명했고, W0는 C에 있는 거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K가 콤팩트이고 C가 닫힌 집합인 경우에 K에 있는 원소들과 C에 있는 원소들의 차의 절대값의 인피멈에 해당하는 절대값 Z0 빼기 W0를 골라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방금 컴팩트 집합과 닫힌 집합이 있는 경우에 두 원소 그 각각에서 꺼낸 원소들을 차로 만들어서 절대값을 씌운 거에 인피멈에 해당하는 Z0와 W0의 절대값 차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Z0와 W0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한쪽 조건이 뭐였냐면 한쪽은 컴팩트였고 한쪽 조건은 닫힌 집합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더 완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 두 집합 다 닫힌 집합인 경우에는
아까 했던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C1과 C2가 있는데, 둘다 공집합이 아닌 같은 집합들이고요. 여기인 경우, C1과 C2가 공집합이지만, 그러니까 C1과 C2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지만, 인핑업은 0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왜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냐면, 만일 Z1과 W1이 C1과 C2에 있어서 이 인피멈을 만족한다고 하면, 이 아까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지금 인피멈 값이 0이죠. 이게 0이기 때문에 Z1과 Z2는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W1이라고 하고, 여기 W1이라고 하고. 이게 0이기 때문에 Z1과 W1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C1에도 있고 C2에도 있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는 사실의 모순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지 않지만 인피멈이 0이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아까와 같은 일이, 아까 문제에서 보였던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잡을 거냐면, C1이라는 집합을 X 더하기 X분의 I로 잡아요. 그래서 X는 0보다 큰 것들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느 거의 그래프냐면, 사실은 y는 x분의 1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c2라는 걸 살펴보면, 얘는 실수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실수죠. 그러면 c1과 c2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보면은, c1은 y는 x분의 1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2는 실수축이 되겠죠. 실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C1과 C2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무한대로 가면 만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곡소평면상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만난다 그러면 어떤 이 원소가 여기 실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x분의 1이 0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x분의 1은 0이 될수 없죠. 그래서 c1과 c2는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알수 있는 게 c1과 c2는 만나지 않습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하지만 이 인피멈을 계산해 보면요, 인피멈을 계산해 보면, 이거는 절대값의 인피멈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알수 있죠. 제로가 이제 0이라는 원소가 하계가 되기 때문에,
사항보다는 0이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요. 어떤 점이냐면 z는 여기 있는 n 더하기 n분의 i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z2는 n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인피멈은 두 개의 거리, 그러니까 n분의 1이죠. n분의 1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인피멈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는 하나는 컴팩트 집합이고 하나는 닫힌 집합이었을 때는 이 인피멈을 주는 z와 w가 존재한다, 즉 이 인피멈이 미니멈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이와 같이 두 개 다 닫힌 집합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인피멈이 미니멈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를 통해 보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편미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fx,y가 x3승 y 빼기 y3승 x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그리고 0이 아닌 점에서는 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y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돼 있고 0일 때는 0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 0,0과 fy 0,0, 그 다음에 fxy 0,0, fyx 0,0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fx 0,0을 구해보면요. fx 0,0은 정의에 의해서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0,f0,0이 됩니다. 그래서 y가 0이면은 다 0이기 때문에 0이죠.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구해보면은 0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0,h를 넣고 계산을 하는 건데 x가 0일 때도 둘 다 0이기 때문에 fx 0,0과 fy 0,0은 둘 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fx,y는 0,0에서의 fxy 미분을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x의 fx를 지금 구해야 되거든요. 0,0 점에서는 0이라고 구해져 있지만 다른 점에서는 이제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일단 fx라는 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모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x에 관한 미분이 들어가죠. 3x제곱 y 빼기 y3승, 그 다음에 분모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미분 곱하기 x3승 y 빼기 y3승 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 제곱이 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3x4승 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x4승 y가 나오니까 x4승 y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x제곱 y3승이 있죠. 3x제곱 y3승. 여기도 보면 이
4x제곱 y3승이 있기 때문에 7x제곱 y의 3승이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y3승 x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나요? y3승 x제곱. 예. 그래서 여기서 계산이 되니까 y3승 x제곱이 빠지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빠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y의 5승이죠. y의 5승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빠진 항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3x4승에 y가 들어가고 x제곱 3x제곱 y의 4승 3x제곱 y의 4승이 빠졌죠? 3x제곱 y의 3승이 여기 있죠? 7의 6이 되고 y3승 y의 5승이 돼서 그다음에 2x4승 y x제곱 y3승.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y 0,0이니까 얘는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의 0,h 빼기 f의 x의 0,0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x가 0이 되죠? x가 0이 되고 h를 여기다가 넣게 돼요. 그러니까 h의 4승분의 h의 5승이니까 빼기 h가 되고 분모가 h가 되고 얘는 0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yx를 구해야 돼요. fyx. 그런데 fy x,y를 구해보면은 지금 이 식은 x와 y를 바꾸면은 빼기만큼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xy를 바꾸고 빼기를 하는 거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y4승 x 빼기 6 y제곱 x3승 더하기 x의 5승이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yx의 0,0은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y의 h0 빼기 f의 y의 0,0이죠. 그래서 fy의 h,0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죠. h를 넣게 되면은 h의 5승, h의 4승이 돼서 h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값이 1이죠. 그래서 이 식이 알려주는 것은, 이 문제가 알려주는 것은 이 f의 0,0에서의 xy 순서로 미분한 거랑 yx로 순서로 미분한 거랑 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다 존재하고 얘네들이 연속인 경우에는 다 연속인 경우에는 이 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x, y, y, x. 그런데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려면은 이 편미분들이 연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